컨셉 유형독해 2강의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it과 요 대절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are라는 건 people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who have been given. 얘는 수동이지만 give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두개 갖죠. 누구에게 무엇을. 근데 직접 목적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있어도 이게 수동인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하죠. 그다음 현재 완료를 썼고 뒤에는 또 그냥 현재로 받아버리죠. 여기도 현재로 받습니다. manage to 동사는 이 이놈을 ing로 바꾸면 안 돼요. manage ing는 뭐뭐 하는 것을 관리하다고, manage to 동사는 간신 이렇게 하다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됩니다. destroy라는 건 manage란 병렬이죠. 앞에 있던 요 have been given의 have와도 병렬이고요. 현재 완료고 얘는 현재, 예, 현재. 여기 still을 쓴것 같아요. 현재로 넘어오려고. adopted라는 건 선택하다, 입양하다, 채택하다기 때문에 apt, adapt, adapt로 바꾸면 안 됩니다. 얘는 적응하다, 조정하다니까. 가주어 진주어 있죠. It's difficult to fill. fill 다음에 형용사. successful.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 투동사 쓰면 안 돼요. It's impossible to be happy. 얘도 가주어 진주어. fill 다음에 형용사. pp, pp. 느낀 거니까. pp, pp. reality is whatever. whatever는 지금 anything dash입니다. 얘를 절대로 wherever이나 however이나 바꾸면 안 돼요. keep ing 있고요. what 뒤에 불완전. 주어 없죠? what?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없어요. what is? 그 다음에 여기. 자, make가 오형식이라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worse. 비교급이지만 형용사인 거죠, 원래. bad인 거죠, bad. 자, unable to 동사는 incapable of ing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when you're unable to shift your focus. 그 다음에 appreciate 감사하다인데 unable to appreciate겠죠. shift란 병렬이겠죠. what 뒤에 불완전. have의 목적 없죠. rather than 다음에 ing. 또 what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거 많아요. 이거는 빠졌는데 이 obsessive가 형용사죠. 그 말은 이 thinking이 동명사가 아닌 명사란 얘기입니다. 이게 동명사였으면 obsessively라 썼을 거예요. 형용사 써놨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절대적으로 나를 놀래키지.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받았거든 모든 기회를 삶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성공을 방해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그래. 그들의 가능성을, 행복에 대한 가능성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진짜 완전히 나를 놀래키는데, 기회는 다 받았는데 어떻게든 성공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기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멍충이죠. 가는 길에서 어딘가에, 즉 인생에서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선택했던 거야. 부정적인 인식을 삶에 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있잖아. 계속 강화한다. 그 인식을. 지시형용사죠. 그 인식을. 집착적인 사고, 즉 강박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자. 직면하자. 어렵잖아. 성공을 느끼는 게. 너가 계속 집중하면 너의 실수와 역경과 실패에.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거야, 행복해지는 것도. 너가 지속적으로 희생자라고 느끼고, 혼자만 찍혔다고 느끼면, 혼자 싱글 아웃 튀어나온 거니까, 혼자 찍혔다고 느끼면, 너의 삶이 가지 않을 때 계획된 대로. 현실은 있잖아, 너가 동일시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현실은 네가 인식하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가 계속 집중하잖아, 작동하지 않는 것에. 그럼 너는, 여기 will이 있지만 if는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 will 쓰면 안 되죠. 너는 항상 어떤 혼란의 상태에 있게 될 거야. 넌 있잖아, 어려운 상황을 더안 좋게 만들 거야. 너가 바꿀 수 없을 때, 너의 집중을 감수할 수 없을 때 가진 것에 집중하기보단, 너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기보단, 그제 생각엔 갖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글이. 근데 뭐 작가가 이미 이렇게 썼으니까. 크게 한번 내용 정리해 볼까요? 와, 기회도 엄청 많고, 그럼에도 성공을 방해하려고 하고 행복에 대한 가능성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와, 깜놀. 그런 사람들 부정적인 인식을 선택한 것 같아. 받아들인 것 같아. 삶에서 계속 강화하더라고. 강박적인 생각으로 성공을 느끼기가 어렵지. 계속 실수, 고난, 실패만 집중하면 마찬가지로 행복도 안 되는 거야.
너가 계속 희생자라 느끼고 계속 뭔가 찍혔다고 느끼면 삶이 계획대로 안갈 때, 현실은 네가 동일시하는 어떤 것이야. 뭐든지 네가 동일시하는 것이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인식이 중요한 거지. 너 계속 되지도 않는 거에 집중하잖아? 그럼 너는 혼란에 빠지게 될 거야. 너는 어려운 상황을 더안 좋게 만들어. 너가 너의 집중을 바꿀 수 없고 가진 거에 감사하지 않을 때. 집중하는 것보다 너가 갖고 있지 않은 거지. 야, 가진 거에 감사하니까 가진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가진 거에 감사하지 않을 때 갖고 있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니 뭐좀 이상해 여기. 여기 그냥 해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뭐 이렇게 썼으니까 받아들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얘도 좋은 글이죠. 그래서 뭐 대입학 다 좋고요. 어법 완전 좋고요. 서술형도 좋고요. 여러 가지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likewise는 이제 삽입으로 내기 완전 좋죠. 순서도 좋습니다. 아, 좋은 글이네요.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